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고토바를 모시마시테 시츄다케온 미츠메루 신코 토이 타이틀로 메그미오 와카시아이마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노 메그미 토메르 고노도쿠로니 시노 메그미 토 아이가 미치 아우레르 고토 시쿠쿠시마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가에 무언가를 믿음으로 것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낙가 믿음으로 모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상이 どんなものであれ, 그 대상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모타라시마.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특별한 직업을 소개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先日私は テレビで 특별한 職業を 紹介する 방금이요 見ました. 그것은 바로 대형 컨테이너 선을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それは大型コンテナ船を乗り航海する人々のことでした.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일을 담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船の中には多くの人々がそれぞれ任された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선장이 있었는데 일본인이었습니다. 船の中では全てを担当する船長がいたんですが日本の方でした.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시장은 아까 どのようにしてこのような大きな船を操縦する人になりましたか?と聞かれました. 그랬더니 그 선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するとその船長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큰 배를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私は子供からこの大きな船を見つめて眺めて行ったんですよ. 이런 배를 바라보다 보니까 배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このような大型の船を見ているとこの船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아 나도 저런 배를 탄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そして私もあのような船に乗ってあの船で働く人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자기도 그렇게 걸어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そしてその船に乗って船を操縦する人の道、その道を私は歩んできたと言いました.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が導いているものは私たちの人生を引っ張っていく影響を与えるんです.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영향을 미칩니다. 同じように信仰生活で私たちが見つめているものは私たちに影響を与えます.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皆さん霊的な意味において私たちが見つめるものは2つ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それは神様とこの世の中です.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하기도 합니다. それでどちらかを見つめるかによって神様に属したりあるいは世の中に属したりします.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新約聖書のマタイの福音書を見るとイエス様の弟子であるペテロが水の上を歩く場面が出ます. 거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そこでペテロが水の上を歩くことができ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그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랬을까요? 단イエス様の弟子だから歩けたんでしょうか? 그것이 아닙니다. 違いますね.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それはイエス様を見つめていたからなんです.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しかし水の上を歩いていたんですが途中で溺れてしまいます.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書には風を見て恐れて溺れてしま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ようなペテロのところに行っ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信仰の薄い人だな. 나제 의탕했다노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다 도끼니와 신고가 あり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私に 道の上を歩いてここまで来いとお命になってください." と言いました. 이 말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일단 この言葉は 信仰が なければ 言えない言葉なんです. 그래서 진짜 그 믿음대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そしてその信仰通りに水に溺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또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そして道の上歩くという奇跡が起きました.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자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から目を離して風を見ると その水の中に溺れていきました.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그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됐어요. 신고가 깨뜨심했대 미지노나카니 오브레떼 있단데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했을 때는 신고가 있어서 하나님께 족스러운 모노데 아리마시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가지오 밑에 심하고 또 오스레가 됐기 때 무탕아이가 됐기 때 요 밑에 심았다 이것도란데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고유고토와 레이트킨이 경계하시나께리만나리마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저 세상에 빼앗긴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 미치메트리드 고토와 다다 우리들의 시선과 요니 우바와레르 이미 다케데와리마센. 내가 세상에 속하고 예수님을 버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수리에 왔다시아 요니 족스르모노니나리 예수마오 미스테르 또유 이미니나룬데스. 망하는 이 세상에 속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호로비때 이끄 요니족시 예수마오 미스테르 곧돈이나룬데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토 바울의 도로샤로나카니 데마스 또유 히토가 이마시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같이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소노이토와 예수님의 메사를 때 시토 바울을 오치대 오치대치다시나가라 생교노 하다라키요시마시다. 서신서에 보면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쇼강오미를 또 카르노 나마이가 요크 도우조시마스.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시토 바울은 데마스노 것도 쇼카이스 도키니 도로샤 또 욘데이마시다. 처음에 그 대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사이쇼와 데마스와 예수마오 미스메 나가라 아윤데이마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예수마오 미스메 때 있다 소노 시센가 요니 무케하지메타한데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노고토니오 때 카메사마카라 이따다이따 시메요 우시나테 시마이마시다. 또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모니 하다라테 있다 시토 바울을 미스테테 요노나카니 있테 시마탄데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모데노 테가미 다이니 요니쇼 미르토 소노 데마스니 시테 시토 바울와 코노요니 있테 이마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스와 이마노 요 아이시 와타시오 스테테 데살로니케니 잇테 시마타.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 미츠메 때 있다노데 요니 잇테 시마타한데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다 예수마노 데시노 나카니 히토리니 이스카리오테 유다가 이마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마니 메사레 때 후쿠잉을 스타에테 있다 모노데시다.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케요 마카사레 때 이마시다. 그런데 돈궤를 맡아보면서 이 돈에 욕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네 일에요 아직기라레 때단데스가 소노고토니요때 옷가네니 다시로 욕구가 되てしまいました.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이쇼와 예수마을 믿으며나가라 맡아서레타 소노 하다라키요 히테이마시다. 그런데 그 눈이 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가네는 메가 옷가네니 묵기하지메탄데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마오 긴가 30만이 웃대 시마이마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려니 와타시다치가 믿음에테이르 모노와 와타시다치니 오키나 에이쿄 아타에룬데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와타시가 가미사마오 믿음에르까 요노나코 믿음에르까니요테 진세이가 가와테기마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마오 믿음에레바 예수마오 믿음에레바 와타시타치니와 이노치가 아리마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항상 붙잡게 됩니다. 시카시 와타시타치가 요 믿음에 때 이르토 이츠모 오소레야 우탕아이가 와타시타치요
捉えるんです.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노치노 미노모토나루 예사마다케오 미츠메테 이키마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사마오 미츠메 이노치오 우케 도로지 아리마센카. 그리고 또 기적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테 기세키노 아루 진세오 이키루 고토 예사노 미나니오테 시크크시마스.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화가이면서 조각가 그리고 또 건축가이면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난다 이탈리아가 온다 유명한 각가 대열이 조각가, 건축가, 소시테 과학자 대열 히토가 이마스. 그 사람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소노 히토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투요 히토난데스. 그가 그린 그림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카레가 에가이타 에노나카데 세카이데키 유메나 사이고노 방상 투요 에가가 아리마스. 이것은 이태리의 그 로드비코 공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코노에와 이탈리아노 로드비코노 요보니요테 에가카레타 에데아리마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식상을 지어서 좌우에 앉아 있습니다. 에오메르 또 예사모 데시가 산닝지스 미키 히타리니 와카레테 스와테이마스. 그리고 원래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오른손에 이 잔을 들고 계신 그림이었습니다. 간나이 만나카냐 예사마가 스와테오리 미기노테니 아노 긴노 사카즈키요 모테이마시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와 온도지 고코로 소소이데 에요 가키마시다. 원래 그림을 그리면 이 근본적으로 그 화가들이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에가 데키아가루토 가가다치가 아노 후츠 오코나와레테이루 고토 같다소데스. 그 시대에는 가장 절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또 도지노 시대와 이지방 시인요 욘데 지분과 애가했다 애오 밑에 몰았다소데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을 했어요. 소데 소노 애오 밑에 요이도쿠로 와리코 도쿠로와 도쿠나노카 쇼카오 시테 몰았다소데스. 그는 다 그림을 그린 후에 친구들을 불러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소노 애가 데키아갔다 모노 유진다치니 밑에 모라이마시다. 친구들은 그 그림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진가서 애오 밑에 쇼카시 하지메타인데스네. 와, 저 그림에 이 그림의 색깔을 봐. 정말 색감이 살아있어. 애노 이로노 아 이로노 이로아이가 토테모 아자야카다. 또 제자들의 얼굴 좀 봐. 얼굴이 정말 살아있는 얼굴 같아. 데시타츠노 카오가 이키키시테 혼토니 이키테이루 히토노 요다. 또 식탁에 있는 그 음식을 봐. 진짜 음식 같아. 쇼쿠타쿠노 타베모노와 혼모노노 요다나.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잔은 너무나 섬세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또코니 예사마가 테니 모테 있다 긴노 사카즈키와 토테모 센사이스기테 메가 하나사나카타소데스. 이러한 평을 받고 그 평을 듣고 나서 다빈치는 바로 붓을 들고 그 예수님이 든 그 컵을 지워버립니다. 유지카라 고노야 쇼카 웃겠대 다빈치와 쓰그 후대오 못대 소노 예사마노 테니 있다 사카즈키요 캐시떼 시맞다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도모다치니와 고노요니 있다소데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시선을 끌어서는 안 돼. 코노 에노나카데 예수 그리스도 이가연이 내가 히키츠케라레테와 이케나이. 예수님만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만 시선을 끌어야 돼. 타다 그리스도가 중심 되야리 슈다키니 내가 히키츠케라레케바 나라나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다 지워버립니다. 코로니 때 소노 어느 사카즈키요 게시타 ということ でした.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그 진세의 만나카니와 이치모 예사마가 오라레탄데스. 그의 작품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셨습니다. 카레노 사쿠인의 주인공과 이치모 예사마 데아리마시다.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전무후무한 화가로 그렇게 높여 주셨어요. 소노 코코노 주시고 미타 카미사마 소노 카레오 쿠젠 제츠고노 가가토시테 타카쿠 아게테 쿠다사이마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상 예사모 믿음을 도키니와 고려나 고코로 못때 믿음에 마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예수から 目を 離さないで 이나사이 という言葉の 영어 버전には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라. 예사만이 시생고 고태 신하사이.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라. 매우 소라자즈니
ただ、イエス様に目を注ぎなさい。다른생각하지말고예수님을바라보라고말씀하십니다。他のことを考えないで、イエス様だけを見つめなさい。앤드류머리라는사람은예수님을바라보자라는이말씀을이렇게해석했습니다。앤드류머리という人は、イエス様から目を離さないでいなさいというところをこのように解釈しました。예수님과그의사랑을바라보되그사랑으로내마음이가득차도록그렇게바라보라예수様とその愛を見つめるんですがその愛で私の心に火がつくまで見つめていきましょう그사랑으로내마음이불붙을때까지바라봐라その愛で私の心が火がつくまで見つめなさい그렇습니다이말씀처럼언제나끊임없이우리는예수님을바라봐야합니다そうなんですこの御言葉のように私たちは絶えず예수様を見つめ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우리가좋을때나그렇지않을때에도예수님을그렇게바라보면우리마음이사랑으로불타게됩니다私が良い時も良くない時にも예수様を見つめていれば私の心は主の愛によって燃え上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차갑고냉랭해진그런마음일지라도예수님을바라볼때우리마음이뜨거워집니다冷たくひんやりしている心であってもイエス様を見つめるときに私たちの心は燃え上がるようになるんです그리고성령을통해서우리마음이불타게됩니다そして聖霊によって私たちの心は燃え上がるようになるんです사랑하는성도여러분아이스르미나상여러분들이삶속에서가장많이바라보는것이무엇입니까皆さんが人生の中で一番よく見つめているものは何ですか우리의눈에가장많이들어오는것이무엇입니까우리자신의눈에가장많이들어오는것이무엇입니까그대상이무엇이든지그보는것으로인해서우리의인생이만들어진다는것잊지마시기바랍니다그대상이돈다ものであれその見つめるそのによって私の人生が作られていく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내가바라보는것은내마음이관심이있다는거예요私が見つめているものは私がそれに関心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그래서혹시내가세상을바라보고환경을바라보고돈이나사람을그렇게바라본다면もし私が環境や世や人やお金を見つめているとしたら내가그바라보는만큼그것들을사랑한다는것입니다見つめている分それ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우리가바라보는그대상그바라보는만큼우리가그것을얻을수있을지는모릅니다私たちが見つめている分それを私たちが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그런데성도여러분우리가예수님을바라보지않으면우리에게생명은허락되지않습니다しかし私たちがイエス様を見つめていないとしたら私たちには命を与えられません우리가예수님을바라봐야되는이유는분명합니다私たちがイエス様を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확실히知っています예수님은우리를향한하나님의사랑이십니다イエス様は私への神様からの愛なんです예수님은우리를향한하나님의지혜이십니다イエス様は私たちへの神様からの知恵なんです하나님은우리를구원하시기위해서그예수님을통해서십자가를지게하셨습니다神様は私たちを救うためにイエス様に十字架を負わせました예수님은우리를구원하시기위해서그십자가의고통을참으셨습니다イエス様は私たちを救うためにその十字架の苦しみを耐え忍びました이러한예수님을우리가어찌바라보지않을수가있겠습니까그러나イエス様を私たちは見つめていられずにいるでしょうか예수님을향한시선다른것에빼앗기지마시기바랍니다イエス様を見つめる視線他のものに奪われ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오직믿음의주요우리를온전케하시는예수님만바라보시기바랍니다ただ信仰の創始者であり完成者であるイエスから目を離さないでいましょう예수님을바라보면서생명과소망이넘치는그인생만들어가시기바랍니다イエス様を見つめて命と希望が満ちあふれる人生を救っ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예수님만바라보며오직그믿음으로나아가는저와여러분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イエス様を見つめイエス様イエス様を닦기をその見つめる信仰を持って進んでいく私と皆さんになりましょう。